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요 MG 쉘롱 건담 EW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1년 3월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3,800엔, 국내에선 약 38,000원에서 45,000원, 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기동전사래, 신기동전기죠. 신기동전기 건담 윙 패자들의 영광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네, 여기서 하게 되고요. 파일럿은 창우페이. TV판과 이 OVA판이랑은 또 다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W는 TV판에 나오는 쉘롱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도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멋있게 뽑았기 때문에 색채도 화려하잖아요. 그거 다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을 하는데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의 구조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 먼저 보도록 할까요? 상당히 하얀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쉘롱 건담의 컬러가 색채가 이런 느낌이죠. 빨간색 일부, 파란색 조금, 거기에 하얀색이 대다수.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이제 TV판의 그 쉘롱과는 다르게 EW판의 알트론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쉽게 말해 나타쿠랑 많이 닮았죠. 근데 그 녀석 버전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 EW 버전의 알트론의 하위 호환이 쉘롱입니다. 아유, 되게 어렵네. 어떻게 설명하지? TV판 쉘롱과 얘는 똑같고 TV판의 알트론과 EW 알트론 얘가 똑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컬러는 쉘롱에 더 가깝다는 거, 하지만 디자인은 EW에 좀 더 가깝다는 거. 자, 보도록 하죠. 머리 자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들리스 왈츠에 나왔던 그 알트론 EW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전혀 달라요. 하얀색으로 가득 채웠죠. 그리고 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건 추후에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던 그 알트론을 상정을 한 거죠. 그래서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얼굴 디자인도 상당히 잘 빠졌죠? 윙제로 많이 닮았네요, 그죠? 몸통에는 카토키씨의 특유의 데칼이 촤 이렇게 또 붙어주고,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 테두리가 아주 잘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완전 멋있구만. 그 코피트에도 막 이렇게 실이 붙고요. 백팩은 납작한 형태를 사용하고, 그리고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마개가 있어요. 마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고요. 막아줄 수도 있고,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나중에 빔 트라이던트를 수납하기 위해서 안 빠져 왜? 빔 트라이던트를 수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고정 기믹이 있는 녀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빔 트라이던트를 수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콕피트가 있겠죠. 이게 빨간색 밑에 부분은 빨간색을 열면은 내부에 우페이가 타고 있는데, 발 보인다, 발. 예, 발 보입니다, 발. 네, 여기에 타고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제 100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도 들어 있습니다. 짜란. 약간 디테일은, 캐릭터 자체의 디테일은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군요. 그리고 이제 팔 한번 보도록 하죠. 팔은 어깨, 심플한 형태의 어깨, 그리고 내부 파란색의 분할이 아주 돋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테트론 실도 꽤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팔꿈치 내려와서 팔뚝. 팔뚝 디자인도 있고, 여기 점, 노란 색깔 점마저도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손은 엄지손가락만 가동하는 고정형 손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주먹 상태, 그리고 편손 재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장용 조인트가 있는 손도 재현할 수 있고, 그 조인트가 없는 상태의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손을 끼워줄 수가 있겠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볼륨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분할도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스러스터, 버니어? 네. 버니어 부분, 스러스터 부분도 다 재현되어 있고, 노란색 파츠가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다 파란색이랑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파츠 분할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데 보면은 부품이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매끈한 허벅지를 뒤로 하고 밑에 테트론 실이 많이 붙는 다리, 상당히 뭐랄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알트론 EW랑 판박이죠. 색깔만 다릅니다. 좀 이제 EW 라인업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상체는 좀 작은데 발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두꺼워지는 프로포션이 특징이거든요.
그대로 잘 살려놨는데 참고로 이 발목의 관절이 두 개라서 앵클 가드 자체가 별도로 움직여줍니다. 발목도 따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뭐 포즈를 잡는다거나 그럴 때 많이 써먹을 수가 있죠. 디자인 자체는 뭐 역시 윙 시리즈 디자인이 잘 빠졌다, 그죠? 괜찮네. 자, 이번에는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포션이 발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손을 뺐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길고 이게 역시 카토키씨의 디자인은 한 상체 버전 다리가 훨씬 긴 형태의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자세히 보면은 콕피트가 구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 우페이가 타고 있군요. 잘 보이네요 이번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레임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 편이에요. 몰드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등을 봐도 마찬가지. 스커트 역시 마찬가지. 그나마 다리 내려가면은 몰드가 꽤 보입니다. 허벅지 뭐 이런 이런 종아리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리에는 확실히 좀 집중적으로 몰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약간 입으로 부족해 보이죠. 얼굴도 뭐 사실 까면은 이거 이상으로 까면 너무 휑해서 네 깔 수는 없었고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프레임 자체는 여기 디테일이 많지가 않고 대신에 이제 길이가 프로포션이 확실히 그 일러스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발 같은 경우도 발 자체에 프레임은 없고 요 정도인 것 같아서 발바닥이랑 그냥 발등 연결해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발칸이 있죠. 헤드 발칸, 헤드에 이렇게 분할이 다 되어 있는 발칸 상당히 세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 무장 중 하나인 빔 트라이던트. 원래 여기서 알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트라이던트가 밑에도 달려서 트윈 빔 트라이던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빔 트라이던트입니다. 빔 파츠는 역시 별도로 끼우게끔 되어 있고요. 빔 파츠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실제로 빔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제가 등 볼 때 보여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수납용 조인트를 꼽고 꼽고 여기에 손잡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여기다 맞춰서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납까지도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자, 그리고 진짜 이거는 알트론 쉘롱은 빠질 수가 없는 무장이 하나 있죠? 바로 요 드래곤팽! EW 되면서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이 눈. 눈매. 와, 카리스마. 장난이죠? 거기에 여기도 데칼이 많이 붙습니다. 데칼 많이 붙는 거 주의하시고요. 데칼 붙일 때 프레임 안에도 붙이기 때문에 여기 특히 주의해주세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빨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밑에 아랫입도 열어주면은 아주 화려한 형태의 드래곤팽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참고로 드래곤팽은 불을 뿜는데 어디서 뿜느냐? 여기서 뿜습니다. 여기 헤드발칸처럼 생긴 여기서 불을 뿜게끔 되어 있어요. 이빨 자체의 가동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써먹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외장이 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차라리 속시원히 접착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팔에 고정할 때는 팔꿈치에는 여기 팔뚝에 조인트에 머리 뒤에 보면 여기 끼우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끼워줍니다. 자, 끼워준 상태에서 이 상태가 접힌 상태 요거를 팔을 들고 얼굴을 앞으로 해주면은 요게 전개한 상태.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팔이 빠졌네요. 자, 팔 빼고 보죠. 이게 팔을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샬롱 실드. 와, 이 디테일이 무지막지합니다. 이거 진짜 와 이게 다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마찬가지 뭐 반대쪽 팔에다가 그냥 팔뚝에 끼워준 끝이에요. 끝. 회전 가능. 근데 무시무시하다 진짜 디테일이. 와,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자, 이번엔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가 감점을 한 부분이 바로 어깨 가동인데 뭐 가동률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뽑거나 어깨를 들거나 같이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인데 일단은 어깨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이게 팔이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해서 어깨도 잘 안 들리고요.
그래서 여기만 팔 자체 어깨만 쓸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하지만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울퉁불퉁하지 않나요? 노란 색깔 부분에 모서리 부분을 잘 보세요. 약간 하얗게 뜬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어깨가 앞으로 되면서 이렇게 갈려요. 여기랑 같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마모가 좀 되는 편입니다. 이 윗부분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도 어깨 구조가 살짝 가슴과 닿는, 많이 닿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갈리는 거죠. 아쉽습니다. 약간 이것만 가슴 조금만 줄어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좀 이상했을까?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굽혀질 것 같으나 팔뚝의 디자인상 약간 걸리네요. 모서리가 걸리네요. 얘가 요거 뭐 그냥 굽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군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굽혀지는 것도 잘 굽혀지니까요. 가슴 가동 그리고 허리 가동도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볼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근히 타이트한 면도 있어요. 볼관절인데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준다는 거 좋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짜라랑 아주 속 시원하게 움직여줍니다. 뻥 뚫리죠. 심지어 이 스커트가 따로 볼관절과 축관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다리를 드는데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리 뒤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 축이동 관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 짜라랑 아주 크게 굽혀지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슬라이드 기믹. 이 녀석을 무릎을 다시 펴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무릎도 따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동할 때 기믹이 아주 디테일하다, 나쁘지 않구나 생각이 들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접지하기 위해서 이중관절입니다. 볼관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여주고요. 발을 펴거나 접을 때도 가능하고 발바닥 자체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굽히거나 펴거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MG 쉘롱 건담 EW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좀 분할은 진짜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기도 하고요. 뭐 카토키시 특유의 데칼 디자인도 상당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뭐 가슴에 이렇게 붙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멋진 것 같고요. 데칼 양이 조금 됩니다. 예, 붙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디자인이 많이 돋보이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따봉!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건담 모르게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바시! Ooh.